아, 어제 시경이 형 이거 대마왕한테 걸려가지고 너무 즐겁고 좋았지만 가는 너무 힘들었지?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좀 살아나야 될 것 같아. 해장국집에 왔어. 여기는 진짜 해장국이야. 진짜 바라바밤 바라바밤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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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대로 된 해장국을 진짜 오랫동안 만든 집이고 진짜 괜찮은 집이야. 그러니까 여기서는 진짜를 들으면서 먹어야 될 거야. 아 너무 맛있다 생각해. 지금 얘기하면서도 입에 침이 난 타고 태어난 돼지구나 생각이 들면서 해장을 시작할 거야. 해장국이라고 하면 말 그 자체로 해장하는 국이잖아. 해장국 종류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. 부산 같은 경우에는 대구탕이 진짜 좋은 데가 많아. 아저씨 대구탕도 맛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고사리 육개장도 있고 해장 음식이 너무 좋은 게 많아. 그리고 그 모든 해장국집에서 내장탕은 다 맛있어. 전주에는 뭐 콩나물이 메인이든 콩나물국이 유명하고 뭐 오징어도 막 들어가 있고 그거는 걸쭉하고 막 딥한 맛이라기보다 되게 시원한 맛이지. 데미지를 많이 입었을 때 아 너무 힘들었구나 그리고 달래주고 싶을 때 먹는 황태해장국도 있지. 그리고 알맞게 많이 먹고 아이고 너 술 좀 먹었구나 혼나라 이놈 이렇게 깨워주고 싶을 때는 선지해장국집 많이 가게 되지. 오늘 나는 좀 선지가 필요해. 안녕하세요. 네, 어서 오세요. 네. 한 분이세요? 예. 사장님 여기 특 하나랑요 진로 한 명 주세요. 아 진로요? 예. 네. 아 이게 비가 오고 이러면은 먹어야 돼. 알지? 비 오는 날 낮술 최고야. 이게 낮부터 좀 어둡잖아. 어둑어둑한 데서 비 소리를 안 주고 그래서 술만 먼저 나는데. 달라. 비 오는 날은 날씨가 안 좋아. 어릴 때 이런 국밥집 시키고 친구들이 오면 아저씨가 혼자 와서 이렇게 딱 자기 거 한 그릇 시켜놓고 한 병 드시고 가시거든. 이런 게 되게 아저씨의 멋이 있는 것 같다라고 느꼈거든. 어떻게 멋있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. 특히 또 이런 날씨고 이러면 이렇게 혼자 와서 탕에다 이렇게 마시는 거 괜찮은 것 같아. 여기 되게 푸짐해 보이는데 사실 탕에 그냥 첨가해서 먹는 것들이잖아. 반찬 뭐 이런 것들은 없거든. 근데 이 탕 자체가 워낙 훌륭하고 완전히 선지가 좋으니까 특별히 필요 없더라고. 아. 네,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. 맛있게 드십시오. 아, 감사합니다. 우거지 좋거든 이게. 이 안에 이제 선지가 깔려 있고 그 위에 뼈가 있고 우거지가 있잖아. 보통으로 시키면 뼈를 안 줘. 그냥 선지만 들어 있는데 사실은 또 먹는 김에 고기도 같이 먹으면 좋잖아. 그래서 사실은 이 집 내가 처음 접했던 게 잠깐 막 힘들었던 시기가 있거든. 너무 아팠던 시기가 있는데 그때 친구가 너무 아프고 힘들어도 맛있는 거 먹으라고 포장을 해왔었어. 근데 너무 맛있는 거야. 그래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맛있지? 이게 뭐지? 이런 걸 내가 몰랐지? 막 내가 몰랐던 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열받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와서 먹어봤지. 먹어보자마자 느끼는 게 아 이 집은 정말 맛있는 맛집이구나. 내가 되게 힘든 시절을 보낼 때 나를 집 밖으로 끝내준 집이기도 하지.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와서 좀 먹기 시작했는데 정말 괜찮은 집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이 집의 특징은 깨끗한 국물로 먹는 게 맞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좀 걸어내서 국물 한번 여기 기본 국물도 너무 적당하지. 염도 너무 좋고 정말 적당해 모든 게. 이 안에 들어있는 고기도 이렇게 잘 분해를 해가지고 알고를 싹싹 해갖고 이게 막 뜨거울 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뜨거울 때 먹었을 때 맛이 잘 안 나. 너무 뜨겁다 보면 이제 맛을 느끼기 힘들어지거든.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냥 후루룩 먹을 수 있는 온도로 식히는 거 좋은데 그 시간 동안 좀 준비 작업을 하는 거지. 깨끗하게 만들어서 이제 난 넣어놔야 돼. 네, 준비 작업이 너무 길다. 그치? 이렇게 해서 고기는 고기대로 또 맛있게 먹고
뼈에 붙어 있는 고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자기 역할을 잘하는 조형인 것 같아요. 고기를 이렇게 잘 발골해서 좀 부셔서 넣어서 같이 먹었을 때 완전 새로운 씹는 맛이 나. 아주 좋아. 우거지야 뭐 어디서 먹어도 우거지 맛은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필수 재료거든. 내가 봤을 때 선제장국은 된장국 좀 드러운 것 같은데. 된장하고 우거지하고 우거지 된장국 느낌 뭔지 알지? 그런 게 사실 베이스야. 거기 이렇게 고기국 넣을 수 있는 거고. 그리고 진짜 큰 역할해. 밥을 싹 말아볼까? 3분의 2 정도 말아서 일단은 기본으로는 먹는 거지. 이게 딱 발골하고 소주 한잔하고 고기 좀 뜯어먹고 이 사이에 어떻게 보면 진짜 알맞게 식은 거야. 딱 먹기 좋게. 그리고 그 아래 오늘의 주인공이 선지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지. 선지들을 싹 숟가락으로 이렇게 한 입에 들어갈 만한 알맞은 사이즈로 쪼개서 밥이랑 잘 쪼개진 선지랑 고기 덩어리 살짝 조그만 걸 같이 넣어가지고 이거지까지 싹 넣어서 먹고 씹을 때 느낌이 마법이지. 너무 좋아. 좋아 좋아. 선지 해장국 그러면은 잘하는 집들이 되게 많거든. 용주동의 어머니 대성집 이런 데 가면 다진 고기를 위해 토핑처럼 올려주거든. 그 집도 좋고 용문동에 창성옥도 있고 선지 해장국은 탑이라고 생각했던 한성옥이라는 곳도 있고 그리고 아주 예전에 개코랑 나랑 되게 즐겨가던 대중국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서울시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오래된 집인데 그냥 선지만 딱 들어있는데 거기 선지도 되게 재밌고 맛있었거든. 아쉽게 없어졌고 그런 아쉬움을 달래기에 오히려 나는 이 집은 정말 충분하고 차고 넘치는 집인 것 같아. 그리고 이 집도 이제 벌써 81년도부터니까 어엿한 노포로 완전 자리 잡은 거지. 그리고 이렇게까지 맛을 지키면서 영업해오신 거 대단한 것 같고 맛있다. 씹는 느낌이 선지는 되게 특별하지 않아. 뭔가 잘 생각해봐. 선지를 씹을 때 나는 그 느낌은 없는 것 같아. 식자재 중에 거의 딱 씹을 때 블랙푸딩이란 말이 어떤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되게 아, 이 씹는 것을 설명하기 되게 힘든 맛이구나. 씹으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. 얘들이 기분 좋게 부서지고 조각이 나면서 엄청 작은 조각들로 분해가 되거든. 그냥 그 조각들이 하나하나가 되게 부드러워. 그리고 어느 순간 보면 씹는 사이 그 작은 알갱이들도 되게 금방 분해가 돼가지고 싹 없어지고 넘어가 있어. 고기나 이런 걸로 비유할 수도 없고 되게 재밌는 식감인 것 같아. 여름에 잘못 가면 선지 때문에 정말 옷 피지만 피를 보는 날 있거든. 좀 다른 그 구린내 같은 게 살짝 피해서 날 때가 있거든. 그러면 그 집을 한 6개월 정도 안 가는 것 같아. 이 집은 정말 모르겠어.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냥 선지가 엄청 신선해. 이 선지는 특별히 다른 것 같아. 씹으면 씹어도 더 기분 좋은 냄새. 깔끔하게 씹는 느낌하고 그런 냄새가 극대화돼가지고 난다고 해야 되나? 선지 정말 언제나 좋아. 선지의 선도가 너무 좋고 여기만큼 24시간 내내 괜찮은 집은 별로 없는 것 같아. 너무 좋았던 집도 어느 시간대에 가면 좀 별로고 막 그렇거든. 근데 이렇게까지 퀄리티를 지켜내는 거 되게 신기한 것 같아. 되게 대단한 일인 것 같아. 선지만큼은 1등인 것 같아. 선지를 도전해보고 싶다 아니면 선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런 분들은 여기서 시작하시면 괜찮은 것 같아. 선지는 몰라서 못 먹는 거지 알고 나면 선지도 싫어하기 힘든 음식인 것 같은데. 이거 어떻게 싫어하지? 너무 맛있는데? 너무 맛있어가지고 빈혈이 온다. 밥을 씹을 때마다 올라오는 단맛, 그 선지, 이 국물이 주는 알맞은 염도, 고기 씹는 재미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이 한 그릇은 딱 완성이 되는 것 같거든. 그 느낌이 이제 또 아 이거 소주다. 이건 술안주야 진짜. 해장국이 되게 재밌는 게 해장하려고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사실 난 술안주로 제일 좋은 것 같아. 해장이 되면서 다시 또 마실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니까. 락산을 먹으면서 술이 깬다? 술이 쫙 깨면서 아 내가 새 사람이 됐다.
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착한 사람이 돼야지 이런 느낌이라고 치면 이거는 특화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이걸 먹으면 이렇게 새까매지는 느낌이야. 막 날 살려주면서 한편으로는 또 술을 더 먹고 싶어지게 만들어. 그래가지고 망함으로 가는 고속도로 같은 느낌. 이제 오늘도 망했구나. 하지만 이렇게 망하는 느낌이 너무 좋아. 얼마나 좋아. 이거는 국밥과 소주 너무 좋은 거 아니야? 선지국 소주. 우와. 파, 다대기, 고추, 고춧가루 뭐 이렇게 딱 추가해서 먹을 수 있는 뭔가가 많은 집들은 이런 재미 있는 것 같아. 조금씩 뭐 더 추가해서 먹으면 맛이 달라지잖아. 그냥 기본으로 먹다가 좀 심심해졌다, 내 혀가 이 맛에 적응했다는 느낌이 들 때 파를 싹 넣으면 좀 이게 청량감이 와. 국이 확 변하잖아, 파 냄새와 함께. 파 어느 정도 먹다가 다대기를 잘 풀어가지고 약간 이 다대기가 살짝 매콤해지면서 단맛이 나면서 그 꼬리꼬리한 느낌이 확 추가되거든? 아유 맛있겠다. 맛의 스펙트럼이 되게 넓고 이거 약간 마술 같은 건데 진짜 입 안에서 되게 꼬리꼬리에 접어버렸는데 여기서 멈추는 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. 파블로프의 개 막 이렇게 조건반사가 돼가지고 뭔가 중력 같은 거야.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. 지금 너무 딱 좋거든? 지금 고민이 되는 거야. 와 그냥 이대로 다 먹을까? 아니면 살짝 먹고 새로운 걸 즐길까? 이거 진짜 맛있는 거야. 그리고 이렇게 맛있는데 아직 옵션이 남아있는 거야. 너무 좋지 않아? 야 이거 이런 게 좋은 음식점이라고 난 생각해. 너무 좋아 이제. 이제 넣어볼까? 이제 얼마 안 남았어. 마지막 고추. 마지막에 청양고추 매운 때문에 약간 정신이 깨어나면서 그래 이제 뭐 오늘 하루가 아직 망한 건 아니야. 다시 뭘 시작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느낌이 있네. 그래서 각성을 시켜주는 청양고추까지 소스들 안에서도 되게 재밌게 막 그런 감정도 변하고 월급을 한 150만원 벌다가 200만원 벌게 되는데 처음에 되게 좋다가 1, 2년 지속되면 그걸 되게 당연하게 느껴지잖아. 그때 좀 파를 집어넣으면 보너스를 딱 받는 느낌이 들 거야. 그리고 다대기를 딱 넣으면 갑자기 긴 휴가가 와가지고 두 달을 갔다 와야 된다 이런 휴가의 느낌이 딱 날 거야. 그래서 완전 인생이 좀 잠깐 달라지는 맛이 들었다가 너무 즐거운 여행이 끝났다 싶을 때 청양고추를 넣고 현실로 돌아오면 되지. 우와! 이 집은 기본이 충실해서 100% 즐길 수 있을 만큼 국이 좋거든? 국에 하나씩 하나씩 첨가해서 변화가는 모습을 즐기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. 너무 맛있다는데. 근데 땀이 왜 이렇게 나냐고. 오늘은 여름치고 날도 선선하고 그래가지고 땀이 안 날 거라고 나 혼자 생각했었네. 나 오늘 안 날 줄 알았어. 사람들이 맛없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? 막 그렇게 걱정을 했거든. 눈을 못 뜨겠네. 무슨 리트머스 종이야. 식어도 맛있다. 원래 선지 들어간 게 식으면 다 피곤할 때가 있거든. 너무 좋은데? 다 식었는데 맛있어. 이때가 고민 시작이야. 딱 반병 정도만 더 먹으면 좋겠는데 국밥은 거의 다 먹었잖아. 그러니까는 반병만 딱 더 먹자. 사장님. 네. 여기 진로 한 병만. 네. 아 몰라. 이미 땀 터져가지고. 국 더 드릴까요? 국 더 드릴까요? 선지, 우거지, 뭐 모자란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. 원래 또 주세요, 근데? 원래 더 드려요. 그 지금 선지만 좀. 밥값도 따로 안 받습니다. 아, 그래. 선지나 우거지만 조금씩만 더. 네. 봤지? 너무 좋네. 와. 지금 방금 매니저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걱정되는 눈빛이야. 이 형 어떡하나.
나 지금 너무 행복해. 말리지 마. 잠시만요. 어. 네, 와, 이렇게 주시는구나. 와. 예. 아, 또 이게 리필했더니 한 그릇 다 주셨네. 봐봐, 이거 한 그릇이야. 밥 먹지. 보통 한 그릇이 나온 거야. 특을 시키고 지금 리필했는데. 추가금 없을 거 아니야. 아, 좋다. 뭔가 되게 리셋됐네, 모든 게. 해장국으로 해장을 마치고 다시 새로운 술의 인생을 시작한다, 뭐 이런. 해장하러 갔다가 덩치에서 나오는 또 함정이 있는 집이기도 한데. 현지 해장국을 좋아하는 분들은 후회하지 않을 거야. 나 거짓말 안 한다, 진짜야. 식탁 하나 차이로 비주얼 차이가 되게 굉장히 강력하게 섞어서 한 게 하지. 아시아의 별이지. 엑소의 찬열이 형 서윤이가 좀 힙합이거든. 와, 이거 뭐 20인분 아니에요? 파티지. 고기 좀 많다. 와, 너무 무리하지 마. 최자 페이스로 따라가면은 패를 잡는다. 안 돼,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. 지면 안 되죠. 갑자기 센척성으로 해. 이게 힙합이잖아요. 야, 너무 힙합 정신 아니야? 이겨내는 게 힙합이잖아요. 야, 나 얘랑 방송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어. 아니, 이건 진짜 너무 맛있어. 이거 진작에 나왔어야 되네, 여기. 언제나 우리 기다리고 있으니까. 좋아요. 맛있겠지? 재밌게 잘 봤어? 나 계속 맛있는 거 앞으로 많이 많이 먹고 싶으니까 재밌게 잘 봤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세 가지 다 해주면 좋다고 봐. 큰 힘이 될 거라고 봐.